파이어스토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약간 조금 손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 에러를 방지를 시켜야겠죠. 그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Add에다가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If 문장을 쓰면 됩니다. If 해서 this student의 예를 들어서 ID가 있느냐는 거죠. 있으면은 요걸 해라. ID가 아니네. 난번. 그죠? 아니면 다큐멘트 ID가 있던가. 그럴 경우에 요걸 진행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없이 Submit 하면은 아예 안 먹히죠. 따라서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그런데 이제 다큐멘트 ID나 뭐 넘버나 이름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양식에 맞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또 Submit가 안 되게끔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했었나요? 앵귤러 머티리얼에서 좀 다루었었고 더욱더 자세한 것은 앵귤러 머티리얼 고급이죠. 고급 과정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방식은 그걸 베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안 뜨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업받고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중등 2년차 수업이죠. 앵귤러 중급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되어 있죠. 파이어베이스가 그죠. 요거 마치고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도 마치고 그리고 앵귤러 머티리얼 중급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 폼 베리데이션을 더욱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 아이디를 뭐 1번 하고 이번에는 누구랄까요? 캣우먼 남반에 예, 캣우먼 하고 이름은 캣우먼 이름을 뭐 김말순 이렇게 합시다. 예, 스브미트를 합니다. 스브미트를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텐스플로우 들어가서 캣우먼을 보면은 여 넘버 1번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버로 보내고 싶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스트링 되어 있죠. 이것도 파이어스토어의 펑션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펑션을 이용하기 전에 일단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먼저 넘버가 아니라고 한다면 this student. number죠. 그죠? 요 녀석을 여기 이제 들어갈 값이죠. 그것을 입력받는 건데 무조건 하고 숫자로 바꿔주는 게 플러스 교육입니다. 그죠? 저 그런 다음에 들어서 다시 이번에 다큐멘트 아이디를 이번에 누구랄까요? 캐도만 했고 이제 원더우먼을 하겠습니다. 원더우먼 하고 넘버 2번 이름은 김봉남 이렇게 넣습니다. 서브미트 하고 2번 들어왔죠? 1번 김말순 들어왔고 또 4번 앨런 머스크 샌드 5번 샌드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플로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 원더우먼은 넘버가 이렇게 넘버로 되어 있죠. 정확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더 어센딩으로 해뒀죠. 그러니까 오더 전시되는 순서를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설정했느냐 하니까 여기서 했죠. 오더 바이 넘버 어센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이유는 뭐냐니까 1번의 김말순이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그렇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스트링 캐도만 김말순이 스트링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이제 넘버로 만약 바꿔준다면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이렇게 다시 리로드 하게 되면은 순수가 우리가 어센딩하는 순서대로 나타날 겁니다. 안 바뀌었네. 넘버고 번호가 몇 번이었죠? 2번이었던가요?
업데이트. 그죠. 한 1분이었나 보구나. 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